자, 앉으세요. 원면 때 일어서시는 거고, 축하는 이제 축하받는 거예요. 제 다음에도 목사님 한 분이 또 계신 것 같은데, 먼저 무엇을 축하했느냐? 꿈의 교회라는 이름과 함께, 나이가 40대 중반에 머물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. 왜냐? 총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. 50대로 보신다고. 그러면서 본 나이를 하셨는데, 그걸 살짝 안 했으면 좋았겠는데, 본 나이를 탁 말씀하셨어. 어쨌든 무슨 얘기냐, 꿈이 있는 한 늙지 않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40대 중반 좋죠? 조금 더 쓸까? 40대 초반으로 갈까? 예. 또 너무 또 그래도 안 돼요. 너무 익어야 되는데 어쨌든 안수 받으신 거 축하하고, 이제 꿈의 교회의 그 이름처럼 꿈이 있는 영적 젊은이로서 활력을 가지고 사역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, 이 시간에 이제 하나 또 축하할 게 뭐냐면요, 1등이요. 1등. 1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목회에, 사역에, 모든 사람들,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. 그래서 그 높이 올라가는 1등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.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어요. 목사는, 목사라는 그 이름에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 뒤에는 낮아짐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낮아짐에 1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. 진짜 목사라는 얘기죠. 낮아진다는 것은 진짜 목사가 낮아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고 아무도 내려가지 않고, 그래서 목사님이 내려가십시오. 두 번째, 대폐지를 하는 시간보다 대폐의 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긴 거예요. 지금까지는 대폐 날을 갈았어. 대폐 날도 목수들 보니까 대폐 날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나무의 종류에 따라 갈아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제 개척을 하면요, 이 사역을 하면 또 다른 대폐날을 갈다가 대폐지를 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.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대폐지를 이제 멋있게 하면서 아름다운 결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의 책이, 사역의 중심에서는 이런 주의 종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. 끝으로, 풀을 베는 사람은 들판의 끝을 보지 않는 법입니다. 소명의식인데요, 거북이가 토끼에게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경주에 임했어요. 그건 뭐냐면 자기가 정한 목표에 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, 그게 경쟁이든 경쟁이 아니든 나는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. 그래서 거북이는 자신이 토끼에게 뒤쳐져 있다고 낭망해서 포기하지도 않았고, 또 토끼가 잠들었다고 방심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이겼네. 그러다 보니 결과가 좋았네. 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,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소명의식이라고 보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, 풀을 베는 사람들이 들판의 끝을 보지 않냐고, 그냥 오늘 내 풀을 베어 가다가 보면 들판의 끝이 나온다는 거죠. 거북이도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걷더니 그 들판의 끝은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는데 소명의식의 완성을 의미합니다. 이런 자가 될 것을 믿고 축하하며 결국엔 들판의 끝을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남은 인생이 될 것을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